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에 이 한 몸으로 된 인연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이런 혼인관, 그리고 결혼관, 가정관, 이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해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톨릭은 혼인의 단일성, 그리고 불가해소성을 강조합니다. 한 번만 맺어지는 것이고, 한번 맺어지면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인하기 전에, 사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의지로 혼인하는가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강요에 의해서 또는 요즘에는 뭐 사기 결혼이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속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조건을 위해서 할수 없이 결혼에 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런 혼인제도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득 때문에 결국 혼인이 하나의 어떤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그 기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보다는 어떤 조직이나 그런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이런 혼인제도가 사용되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여기에 이런 피해자라고 볼수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게 되고, 또 이러한 사회적인 그런 폭력 앞에서 과감하게 혼자 살수 있는 권리, 가정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결혼을 잘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이 어떤 삶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독립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들이 서서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혼자 살면서 그냥 비혼주의자로 살겠다,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하겠다, 또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는 갖지 않겠다, 이러한 이유들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형식들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의 인생의 기본적인 그 형태였다면, 지금은 너무도 다른 삶의 형태들이 생겨났기에 이런 가족에 대한 이런 교회의 입장, 그리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결혼은 안 하면서 인생을 그냥 연애만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사람들에게 내어놓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많이 할수 있게끔 뭐
결혼 정책 자금이라든지 출산 장려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는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이 우리나라의 GDP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젊은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노인 연령층들이 높아지니까 결국 경제 인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결혼을 강조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녀 출산한 이후에 경제적인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관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77억이나 되는 세계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할때참할 말이 없어집니다. 또한 이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우리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그한 사람의 아이를 그 교육비와 양육비로 수억이 들어가는 세상에 이것을 그냥 자신의 노후 대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온전히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 스스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온전히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엔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삶이 그 어떤 조직적이고, 뭐,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삶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다리를 놓아주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병들어 있고 아니면은 적어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자식들은 이러한 가정을 또다시 꾸려서 힘들게 자신의 삶을 후대에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따뜻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었을 때이 가정을 나의 자식들에게 경험해주고 싶다, 넘겨주고 싶다, 체험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면, 이런 삶에서 나 혼자의 삶을 살기도 힘든데, 이 삶을 내 후손들에게 전가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이혼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해야 된다. 이 가정에서 정말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서 이해됩니다. 아, 이혼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이 가정과 또 하나님의 이 성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고루고루 퍼져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도 제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설득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닐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TV에 비혼주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합리적 비혼주의자라고 말하는 분을 뵀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힘들게 막쳐가면서 또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결국 그 끝은 또 이혼이나 졸혼이나 이러한 그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수 없다면 적절하게 그냥 연애만 하다가 세상을 끝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렇게까지 감정 싸움을 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혼자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나 혼자의 삶을 기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분의 마음 안에는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그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혼자에 대한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드러났을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정을 이뤄서 함께 행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전적인 정보가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죠. 그것은 후손을 낳아서 계속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이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생물학적인 생존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서 계속 후손을 낳아서 이 세상 모든 곳에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창조의 질서 안에서도 합당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행복이 또내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삶의 만족도가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은 이렇게 친밀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한 욕구는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말한 분의 가정 생활은 아마 행복했었을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 고통 속에서도 버티는 모습들,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들,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질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살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모습들은 자녀들에게 쉽게 누구와 사랑을 나누며 또 누구와 가정을 맺고 또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성스럽고 기쁨을 주는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노년의 삶에 접어들어 오면 그동안의 나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을 보고 또 나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이 고통 중에 나는 참 하느님의 은총으로 행복하고 정말 기쁘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온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하나의 가정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으로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가정의 모델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혼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 이전에 둘이 모여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깨어지는 가정이 많아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정말 행복해서 서로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때도 그런 가정의 문제는 오늘날과 별 다름없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두 사람이 모여 한 몸이 되어 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결혼했으니까 그냥 살아야 된다. 종교적으로 유일회적인 결혼이니까 절대 사람이 풀 수는 없다라는 그런 규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그 삶의 기쁨을 체험시켜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으냐라고 하는 이런 바리사이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버리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은 아내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가장 더 우선적이고 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5년 5월부터 약한 3개월 동안 영국 런던에서는요, 버크셔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재미있는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실천을 하면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BBC의 행복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책으로 나왔기도 했는데요. 그 실험의 결과를 종합해서 뭐 행복한 부부의 비결 10가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배우자를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놓고 대하지 말고 정말 나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사람으로 평등하게 대해주어야 된다는 거. 뭐 집안 청소나 요리나 이런 것들은 누가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 스스로 자신의 어떤 단점도 있어서 결혼 생활의 위기를 초래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장점을 믿으면서 훨씬 더잘 기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라는 거. 그리고 대화를 할때더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더 많이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실제로 결혼 생활이 더 좋아지고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남녀가 하나로 뭉쳐서 결혼을 이루는 그 자체가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둘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바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의 여러 가지 기술들의 핵심은 결국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또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서 어떤 형태의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그런 개인의 차이가 결국 행복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가족 안에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기쁜 행복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힘든 부분이 더 많이 느껴지고 좋은 부분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어떤 편에서는 별로 보잘것없는 행복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작은 행복은 크고 위대하게 우리가 그것을 확장시켜 체험할 필요가 있고, 또 서로서로의 단점이나 잘못된 것은 좀 덮어주고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기술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에 이런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가정 공동체가 일반 사람들의 가정 공동체의 모범이 될수 있는 성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정의 기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기꺼이 내가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가정 안에서 고통이나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워 결혼을 하지 않거나 그것이 두려워 자식을 갖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점 녹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진정한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기여하는 그러한 성가정이 될수 있기를 하느님께 기원합니다.